막바지 겨울 추위 속에도 봄이 한발한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추위 속에 봄의 전령 개구리가 청주 도심에 등장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청주 도심에 자리 잡은 논수로. 막 겨울잠에서 깬 북방산 개구리가 분주하게 물속을 돌아다닙니다. 포근한 날씨에 이어 갑자기 닥친 영하권 추위에 놀란 듯 잔뜩 몸을 웅크리기도 합니다.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, 이제 개구리가 나오니까 봄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깬 다음 산란을 하는데 올해는 막바지 한파 때문에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게 첫 산란이 관측됐습니다. 이 작은 연못에는 갓산란한 수만 개의 개구리알이 있는데 울챙이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지표종인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 시기는 지구 온난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5년, 6년이 아니라 뭐 10년, 20년, 더 길게는 100년까지 조사를 해서 그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려고. 개구리가 본격적으로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다음 달 5일. 반짝 추위 속에서도 봄의 전령사 개구리는 조용히 우리에게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